잘 있었나? 고스트볼엑스 2반 억수로 오랜만이데. 우와 금비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큰. 와 오랜만에 수업이라니 왠지 긴장돼. 벌써 집에 가고 싶습니다. 금비 선생님 오늘 수업한다고 깨끗이 씻고 왔어요. 저 잘했죠? 선생님 선생님 리온이 잘 있어요? 목 말라 물 마시고 싶어. 캬 이거 무슨 냄새야? 이상한 냄새나. 아, 나 코 없지? 그래 다들 진짜로 반갑대. 수업하기 전에 내가 새로운 소식을 갖고 왔다. 무슨 소식이요? 신비 아파트 특별판 조선 테마실록이 방송한다는 사실. 장난 아니지? 이번에는 조선시대로 간다. 조선시대로. 여기 조선시대에 살았던 귀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양갱이, 금돼지, 취쟁까지. 그래 맞다. 내도 그 시대에 살았었지. 금비 선생님, 갑자기 조선시대로 왜 간 거예요? 그게 내가 시간 요술로 500년 전 조선시대로 보냈었거든. 이게 다 사악한 인형 술사 때문에 과거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옛날에 못된 인형 술사들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모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어? 인형 술사라면 꼭두각시에 주술을 걸어서 움직이게 하는 인간 맞죠? 50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필 500년 전 조선시대로 하리랑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왜요? 왜요? 자세히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은 500년 전 조선시대 때 붉은 눈에 검은 늑대 현나이 궁궐에 쳐들어오고 괴이한 가면을 쓴 인형술사가 불멸의 꼭두각기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난리가 났었지. 그때 내는 너무 어려서 혼자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와 조선각기라니 완전 만나보고 싶다. 진정해라 각기야. 내는 그 각기가 좀의 무서워요. 아무튼 그래서 인형술사의 사악한 주술로 만들어진 꼭두각시들은 영혼도 없고 아픔도 못 느끼는 괴물이라서 퇴치할 수가 없다. 그러고 한번 움직이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안 멈춘다. 목표가 입력되면 끝까지 추적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꼭두각시들이지. 각기 네가 노렸던 게 하리였지? 그러면 조선시대 때 인형술사는 누구를 노렸었지? 와 기억이 안 나노. 아 맞다! 조선 테마실록 얘기는 고마워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자. 오늘은 특별히 스무고개 문제를 갖고 왔다. 누가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추는지 한번 보자. 매는 뼈가 있다. 하지만 생명은 없다.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지. 정답! 오 벌써? 아니 우사첩 얼굴이 커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정답은 연필이죠. 땡! 다시 잘 들으래. 연필이 아니라고? 나는 몸을 커다랗게 만들 수도 있다.
빙글빙글 돌릴 수도 있지. 쾅! 선생님 진짜 정답이요. 쾅쾅! 오, 금돼지 알겠나? 정답은 바로 막대사탕이에요. 쾅쾅! 땡! 엥? 아이고, 끝까지 잘 들어봐라.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 내는 길쭉하기도 하고 둥그럽기도 하다. 내는 바람이 싫다. 바람 때문에 죽은 친구들을 여러 봤거든. 주인들은 우리가 다치면 쉽게 버린다. 내는 물이랑 친하다. 정답! 정답은 우산이에요. 정답이다. 어찌 알았노? 길쭉하고 주인이 있고 빙글빙글 돌릴 수 있고 바람이 싫고 물이랑 친한 건 딱 우산이죠. 이야, 정확하게 정답이다, 정답. 자, 그라모. 선생님, 저 자리 좀 바꿔주세요. 갑자기? 옆에 천목형형 때문에 나뭇가지가 탈 것 같아요. 아이고, 알았다. 깨! 쾅쾅쾅쾅! 선생님, 안 돼요! 정목형형 옆에 있으면 삼겹살 구이 된다고요! 쾅쾅! 아이고, 깨! 됐지? 이제 불만 없제? 응, 다들 너무해. 내가 그렇게 뜨겁나?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간다, 아이. 빨간색을 칠한 곳에 알맞은 수를 채우시오. 정답은 0246810이에요. 대박, 정답이다. 정목형형 진짜로 똑똑하네. 역시 내 분신 같다. 근데 어찌 이리 빨리 알아냈노? 맨 위랑 맨 왼쪽의 수를 더하면 나오는 수가 정답이었어요. 엄청 간단하죠? 풀이까지 완벽하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내랑 똑같은 분신을 만들어냈다. 이 중에 다른 모양의 분신은 몇 개일까요? 네 개? 땡! 그럼 다섯 개? 땡! 안 보여. 세 개인가? 땡땡땡! 선생님, 전부 여섯 개죠? 오, 구미요. 정답이다. 어떤 게 다른지 설명해 줄 수 있나? 그럼요. 입술 옆에 점, 안경, 도깨비 요술 마크 다르고 표정이 달라요. 원피스 색깔. 마지막으로 금비 선생님 눈동자 색이 달라요. 맞죠? 맞다, 맞다. 눈썰미 진짜 좋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끝이다. 다음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만나재. 깨! 드디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빨리 피 마시러 가야지. 미연이 만나러 가야지. 몸말야. 나랑 놀 친구, 같이 놀자. 뭐 먹을 거 없나? 씻으러 가야지. 빨리야! 다들 아리미 놀이터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빨리야!